저희는 그럼 계속 좋은 결말을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대답을 할 때도 상대방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소심하네요. 그렇게 장단을 맞춰주고 얘는 막 되게 활발해. 활발하면 상대방을 맞춰주고 지냈어? 아, 난 박윤아, 야, 안녕 잠깐 얘기하자. 모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야가 좋아요. 약간 빡세게. 야가 좋아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났어 이 사람들. 야라는 거는 이미 뭔가 엮인 거예요. 지금. 안녕 잘 지냈어는 오랜만에 연락. 이건 오랜만이에요. 아니 오랜만이니까 저게 낫지 않아? 아니요, 저런 애들은 괜히 필요한 거라고요. 안녕 잠깐 얘기하자 위험한 거잖아. 아니요, 야가 좋을 때는 야가 좋아요. 야.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야. 야. 누구야? 유나. 우울증. 아, 또 우울증은 또. 네, 읽어 주세요. 네가 읽어 봐. 네, 일단 유나 씨는 22살이고. 네. 22살이고요. 지금 저랑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수업 때 같은 조였죠. 아, 같은 조였고 그다음에 연애 상담을 주로 해 주면서 서로 깊은 사이가 되었다. 정서가 불안한 면이 있는 반면 질투가 많은 성격이다. 특히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여자들과 문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잠시만요. 이거 좀만 더 내려볼게요. 그리고 집착. 아, 집착하는 연애요. 역시 야라고 할 때부터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전 나온 걸 읽은 거예요. 그대로.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야죠.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 또 저희가 치료를 해줘야죠. 네가 네. 치료해 주는 거겠죠. 저희가 치료를 해줘야죠. 저희가 함께. 그래서 뭐 해야 돼 이거? 이거 트위터와 라인으로 둘 다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건가요?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요? 어이구. 공유하는 거. 아, 위에 1번 누르는 거 아니야?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닫기 누르면 되나요? 아, 오케이. 어. 오. 아, 하트. 이곳을 터치하면. 아, 답장을 하게 된다. 오케이. 야.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일이야 저? 제가 딱 안 그래도 무슨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이거 눌러봐. 무슨 일이야 어떻습니까?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X 누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 백을 해야 돼. 이제 하나씩 답장하고 기다리는 거야. 아, 뒤로 돌아가서. 아,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이래? 나간 거 아니야 게임은? 아, 게임을 또 나가지. 아, 게임 나간 거야? 아, 게임 나가고 그래 너. 아니요, 됐네. 아, 됐네. 아, 이렇게. 네. 저 화면을 절로 줘야지 우리를 앞으로. 화면을 가져오래. 네, 해주세요. 아니, 피디님 뭐가 많아요 너무. 피디님 해주시면 안 돼요 직접 다? 네. 우리가 그냥 말만 할게요. 이 여자 누구야? 바로 답장 왔습니다. 몇 초 전. 아, 며칠 전에. 아, 일단. 이러면 바로 답장을 해줘야 돼요. 이 여자 누구야? 여자 누굴까요? 누군가요?
일단 이런 거는 나 아닌데라고 잡아떼면 안 돼요. 일단 이 상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뭐야 이건으로 가야죠. 아 뭐야 이건. 네. 전문가네 꾼이네. 자 그 일단 딴 걸 볼게요. 뒤로 가면 안 되고 적어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백. 그 다음에 안녕 잘 지냈어 가보시죠. 자 어떤 사람인가요? 선배죠. 아 선배. 아 또 선배 또 색다른 맛이 있죠. 아, 연애 기간 1년 반이야 근데. 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건가요? 그 1년 반 연애한 거 아니야 같이? 그런 건가요? 피디님 이분은 누구예요? 다 이 친구하고 다 썸이 있는 거. 아 그래요? 태형과 자주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닫아보고. 자 봅시다. 안녕 잘 지냈어? 아니 잘 못 지냈다 그래야죠.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는 1번으로 가야 돼요. 1번.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지냈어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관심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1번 눌러주세요. 1번. 어? 아닌데 하트가 좀 깨졌는데? 살짝 깨졌나요?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저거 왜 저런 말을 해? 멘트 잘 전면 안 되지 멘트를.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장업이지. 대표님이 맡아서 하세요. 저 누나 씨로 하겠습니다. 누나 맡아 그럼 네가. 이런 스타일 아주 좋아요. 전화 받아. 그냥 전화 받아야죠. 이쪽 한 예, 받아 가보세요. 가보세요. 전화 받아. 전화 어떻게 받죠? 답장. 전화 받아. 아, 안 본다. 네. 너랑 한 게 없잖아. 어떻게 할까요? 아유, 네가 유나 담당이라며. 네가 해. 아, 이런 거는 친척 동생이야. 아니야.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극적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너랑은 관계 없잖아. 깨질 것 같은데. 아, 안 깨집니다. 깨졌나요? 아, 충격이 왔어. 백. 이상한 애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그동안에 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임신하셨어요? 아 이거는 제 쪽이 아닙니다. 그러면. 임신은 제 쪽. 아 네 쪽이잖아. 임신은 대표님 쪽 무슨 아니에요? 말씀이신지. 아, 임신은 되게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탕약에 그다음에 무언 걸 좋아하지만 의외로 순수한 성격이다. 지금 제 이 남자 주인공의 애를 뵌 건가요? 그건 잘 모르죠. 오케이. 애를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 네. 볼게요. 잠깐 얘기하자. 무슨 일이야? 애가 있기 때문에 태아한테 놀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이거는 뭐 그냥 나이스하게 물어봐야 되는. 그 다음에 유나는 빡센 것 같은데 지금. 유나 일단 좀... 잠깐 쉬죠. 한정현 씨로 갑시다. 근데 나 이번에 지원 붙었어. 축하해 나와야죠. 술 한번 먹어야지. 어딨어? 그럼 기념 많았어. 아니야 정현이랑 붙고도 남지야. 아 기념 파티 하겠네로 해서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1번 해봐. 1번 해봐. 초반에 뭐 맞네. 기념 파티를 해야지. 그리고 유나 씨 또라이 친구. 여자친구도 아니어서 손잡고 다녀. 그럼 뭐 답장 한번 눌러주세요. 아 난 그냥 손 잡는데? 그러 가시죠. 아 지금 파티 가네요. 동영상 시청한 뒤 다 아니 괜찮아요. 자 큰일났네. 점점 내려가는데.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원인을 알아냈어? 나는. 그럼 물어봐야지. 아까 잘 물어보던 이유가 뭐야?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말인데. 여행 가자. 아 여행. 아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2번이죠. 아니 한번 튕겨줘야 돼요. 아니야 그냥 아니요. 바로 튕겨보래. 튕겨봐. 알바 쉬는 날이면 갈 수 있어. 선택 3번 튕겨봐. 어느 분 말을 따를까? 아, 태용이 가봐 그래. 3번 가시죠. 3번? 아니잖아. 바로 간다 그래야지. 적극적이잖아 성격이. 아, 그런가요? 야, 왜 전화 안 받아? 전화하자. 어떻게 하죠? 봐봐. 지금은 전화 못 해. 아. 그래. 이 친구 아까 오락가락 하는데. 그럼 끝이야 이게 세 명이? 헌팅이 있어? 헌팅 가시죠. 자 김가영 중2병
약간 문제. 아유 고등학생인데요? 미성년자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아 얘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오타쿠네 오타쿠. 오타쿠는 제가 한번. 아 이런 스타일 별론데. 자 바람이 요란수 꾸려. 꺼져. 아 이런 애들은 오타쿠 1번, 때문에 1번으로 가야죠. 1번으로. 자 1번은 저기 우리 MPD가 담당. 네. 자 오타쿠는 MPD 담당. 그 다음에. 나 사실 나 임신한 거 같아. 아 이거. 입장 바로 해야 되네. 어, 바로 답장 바로 가야 돼. 바로 답장해야 돼 이런 거는. 자. 전 3번이요. 약간 책임감이 있으시고. 아 3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차단하죠. 바로 차단합니다. 양아치네. 차단해요. 아니 저의 아이가 아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차단합니다. 어. 네. 그러면 희준 대표님 말씀대로 혹 가시죠. 진짜 우선은 아니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있나 보지. 자 그 다음에. 처음인데 한 번. 학교 끝났다이 누구야? 고등학생. 고2 이건 안 되겠는데 저희 그냥 답장 안 하죠. 저희 고등학생은 건들지 않습니다. 네, 고등학생은 과외를 했던 학생. 아니요 저희 그냥 쌩입니다. 아, 양아치인데. 아니 그냥 쌩이요. 쌩. 일단 닫기 눌러주세요. 쌩 쉽습니다. 쉽습니다. 네 쉽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다른 여자가 너무 많아. 아 유나 씨. 계속 와. 집에 갈까? 와 와야지. 아니 약간 감기. 감기가 기운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마지 원래는. 아니 와야 돼요. 아, 약간 그럼 1번 해 그럼. 네, 네가 해봐. 네가 담당이잖아. 돼요. 집에 와야 돼요. 또 아니래. 아니 마탱이 가네. 마탱이 가는데요. 어 너 연애 뭐 좀 하는 이거 뭐. 지금까지 여행 어디 가 아 이런 얘기 좋죠. 너랑 함께하면 어디든 좋아. 일단 멀리 가야죠. 멀리. 아니야 좀 적극적인 애기 때문에. 정연이 어떤 애냐. 어. 호기심 많고 온천 가야지. 온천 가야지. 그래. 봐봐. 온천. 그거지 3번이지. 아 그럼.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맨 밑에 김가영 씨는 누구예요? 산부인과에 아, 갔더니 좀 임신 보고 확인해 볼게요. 이건 아 좀. 진짜 내 아기 아래. 아 일단 자기 아기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은 뭐지? 아닌 것 같아요. 네, 미안은 아니에요. 나는 미안은 2번 같은데. 저도 2번. 2번. 2번으로. 아. 아. 아 괜찮습니다. 일단 자기 아기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확인은 해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오타쿠 씨. 아 이런 거. 저희가 모르겠는데 이런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지금 한국어가 아니라서 저건 안 되겠네요. 아 저도 실패했네요. 오타쿠도. 그 여자 완전 아 다시 돌아왔어요 원점으로. 하세요. 귀찮게 왜 이래? 그냥 얘는 빼줘 이제. 귀찮게 왜 이래? 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버리시면은 얘 네. 끝까지 참으면은 네. 배댐이에요. 아 그래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 너 마탱이 간다고 너.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 펜션이 있는데 거기 가볼래? 홀이지. 당연하지. 오케이 어디 펜션으로 가야지. 1번이지 이건 뭐. 아래 뭐해? 당연하지. 이건 만장일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없네 또. 아 또 왔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왔죠. 아 얘기가 안 되잖아 이거는. 뭐야 이거. 제가 연구를 해면 되지 않습니까? 아 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면 3번인데 이거 그냥 봐도 신을 숭배하는 연애. 어, 말이. 아 이거 전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리고 헌팅을 한 번 더 하자. 한 명을 더 아까워. 아 헌팅을 하시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데요. 아 전화도 진화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다.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태어나. 오 날라리. 오 날라리 어쩐지. 2번으로 가시죠 무난하게. 무슨 일이야? 아 이분은 아 이거 빨리 그냥 저 MPD 그냥 네. 관리만 해주세요. 네 관리만 해주세요. 그 이거 2번인 것 같은데. 그냥. 이해됐어. 이 사람을 이해를 했어요. 아 짜증나 왔어요. 전에 너랑 껴안는 거 봤어. 인도 아니면서 아, 짜증나. 이 전화를 계속 보내. 착각하는 거 아니야? 로 가시죠. 아 아닌데. 이제 좀 알겠어요. 아 예 알았어 이제 그 다음에. 공략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공략할 수 있겠어요.
강현이 너의 지. 야 이거 나쁜 여자네요. 어떻게 안 나가죠? 응 의심하고 있어. 세 번째 아닌가요? 아니 이거 약간 이거 형님 결정이 아니 이거 태용이 스타일인데 이거 원래 아니요 저는 혼전순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응 의심하고 있어. 의심하지. 응.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해볼 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 그래요? 확실한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저는 이런 케이스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런 한 번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도 경험은 없어요. 저는 진짜 이런 거는 없어서 그냥 멘붕 나올 것 같아요. 3번 가보죠. 3번 가시죠. 아니네. 책임한 건 안 되는데 책임감 있게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펜션 이름은 까먹었으니까. 아, 오 좋아 좋아. 그래 좀 가자.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애매해요. 전에도 갔던 거를 말하면은 되나? 좋지 않죠. 왜냐면 그쵸? 내가 다른 여자랑 갔다. 그쵸 그쵸. 걸릴 수 있으니까. 그쵸. 아 그러면 2번 3번은 안 되고. 2번 3번이 안 된다고? 왜냐면 자기가 간 거를 약간. 아니 이건 세 개 다 비슷비슷한데요. 뭘 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엄청 말하는 거지. 3번이요. 3번. 네. 오. 관심 있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전화 계속 와요. 유나 씨는 그다음에 남친이랑 데이트할 예정인데 갑자기 남친이 취소를 해서 온천을 가야지 같이. 남친이 너무하네. 남친이 너무하네. 아니네. 남친 욕을 하면 안 됐어요. 네, 남친 친구니까. 자. 이건 했고 뒤로 이거 했어요. 뒤로. 밑에 이거 쓰레기인데요 이 사람. 쓰레기네. 태용이 쓰레기네. 무슨 저래요. 저 아니에요. 이 사람 거의 강간범 수준 아닌가요 이거? 3번 뭐야? 3번. 아 책임감 있게 가셔야 됩니다. 어 전화하지 않는데? 크크크까지 나왔어.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집차? 몸이 안 좋아. 2번이야. 안 나와. 2번이야. 어 아니네. 취소. 어 한 방이 갔네. 이거 대대인 나올 가겠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이 친구가 제일 쉽네. 난 3번인 것 같아 이거는. 선택 3 안 봐도 딱 봐도 그냥. 아 저는 1번인 것 같아. 아 그래? 아 1번이네. 잘합니다 이런 친구들. 잘 맞춰주고 그냥. 아 오덕 친구들. 뭐? 무슨 말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눌러보세요. 아 이거는 뭘 답해도 지금 이미 끝났죠. 일단 가긴 간 거예요. 무조건 간 걸로 우겨야 되는데 겨울방학이냐 설날이냐 아니면 겨울이냐. 예 저는 그 스펙 그 다시 봐봐. 학동 수업을 같이 했고요. 겨울이라 그래야지 온천 여행이니까. 겨울이라 가죠. 겨울인데 겨울방학이냐 겨울에 그냥 겨울. 아. 오 요 장난 아닌데. 됐어. 책임져라. 아 얜 진짜 쓰레기인 게 책임지겠다는 결말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쓰레기야? 1번 가봐 그냥. 1번? 아. 얘 자꾸 해골 먹는데 어떡하죠 이거? 아 그러니까. 남친 너무 심하지 않아? 너무 심하. 2번 그냥 2번. 아 장난하게 가야 돼. 공감을 해줘야죠. 사이드 엔젤. 아, 뭐 이상한 애로 헌팅했어. 잘못. 이건 차단 안 돼? 계속 씻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얘. 아 잘못 완전 삽질했네 우리 MPD. 아, 잘못 헌팅한 거. 뭐야? 또 전화 왔어. 너 변했다 너 있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어이 무섭다 이건 조금. 미안 하나도 안 궁금해.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가시죠. 뭐 하는데지? 또 헌팅을 해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고 약속이 있었어. 기억 안 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책임감이 너무 없고 착각했어. 착각했어. 아 위험한데야 살짝. 약속이 있었어? 응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 아 아니네 착각이었나 보다 라고 했어요. 와야지. 아 잠깐 이분 임신했던 분인가요? 아니, 아니죠? 아 임신이야, 깜짝 놀랐네. 임신이야, 아 깜짝 놀랐네. 응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아 좋습니다. 네. 에이티 필드가 뭐야? 몰라요. 에이티 마드리드? 어 그러니까 어택 필드? 전개될 거야. 뭐라고 하지? 모르겠습니다.
실패인데? 너무 어려워. 미행하고 있어. 너랑 선작과야. 진짜 빡세다 얘. 또라이인데요 이거. 빡세다 이거. 아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왜? 약간 좀 버리죠 그냥. 왜 따라다녀 그냥. 해봐 왜 따라다녀. 아니 뭐 오락가락하네. 어 그때 무슨 일? 아 과거로 돌아간 여자. 아 힘들어요. 이럴 때는 죽음이 좋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집에 가 있었어.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참고로 나 상갓집 갔었어요. 어, 전 아, 상가집 갈 일이 없어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아 나가야지, 나가야지. 레드 카펫 깔고 나가야지. 할 수 없네. 마중 나갑니다. 당연하죠. 이분이 집으로 오는 순간 카톡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이 친구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어. 뭐 어떻게 끝난지를 모르니까. 아 왜 이래? 아이고. 아. 2번이죠. 2번? 네, 가세요. 오. 아, 이게 빡세요. 3분이니까 됐어. 아무튼 지금부터 3분이니까 갔다 오면 다시 연락할게. 아, 지루해. 갈까요, 한번? 이분 지루향 지루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조루해 정도 되면 딱 했어. 연락 기다릴게지 책임감이면. 어 아니네. 2번이었네. 어? 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틀렸네요. 고향에 가기 전이었나 이건 것 같은데 그냥. 어 아니에요. 겨울 얘기 했던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보완성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돼. 기다릴게. 오케이. 끝났고 얘는 끝났고 알바가 끝났나 봐요. 어 그래. 어 완전 땡인데요. 어, 헛발질이네요 MPD. 자 헌팅 가세요. 임신보다는 나아요. 네. 전해줄게. 전화줄게. 전해줄게. 아 또라이. 애초에 나랑 안 붙어 다녀 이런 거 어때? 네, 선택이 그냥. 애초에 나랑. 어 아니네. 진정해로 갔어야 되나? 진정해가. 취조하는 것 같다. 어, 근데 온천 가보신 적 있나요? 여자친구나 뭐 혹시 다른 분이랑? 온천? 아니, 저는 안 가봤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온천. 저는 한번 가봤어요. 저는 이제 온천 근데 그냥 어 뭐 아무튼. 저는 갔었을 때 비시즌에 그러니까 이런 그 평 그런 학기 중 남녀 혼탕 갔나요? 아니 혼탕은 아니고 그냥 목욕탕 아니야? 같은데 약간. 아 워터탕 같은데. 그런 데 갔는데 그때 이제 호텔을 갔는데 그 저희 호텔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 조식 먹는데 그 직원들이 제 옆에 서 있어요 다. 저밖에 없으니까. 어, 혼자 갔어요? 아니요 같이 갔죠. 아. 이건 내가 보기엔 약간 농담 쪽으로 뭔가 너 나 취조하는 것 같다. 아 네. 까비. 아, 저희 너무 실패율이 높은데. 너 나 좋아해?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냥, 그냥 얘는 그냥. 어 뭐야? 이 또라이네. 감정 기복 장난 아닌데? 장난인 것 같아요. 어. 어 이런 큰일이다. 이런 강력한 힘이 맞춰. 아이 오타쿠들. 지난주엔 갑자기 가서 미안해. 아 한번 갔군요.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어 그래 좋습니다. 어, 진화는 되게 다루기 편해요. 네. 역시.
하나 한 명만 끝날 때까지? 엔딩 아 엔딩 하면 끝내보죠 뭐. 야, 엔딩 언제 끝나요? 자 선택일. 오 아닌가봐 까비. 실패했어. 아 전화 계속 와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얘를 빨리 없애죠. 부시죠. 이거를. 진짜 안 된다고 그만해. 그렇지. 얘를 하시. 상남자로 가자. 아우 그냥. 아 얘는. 이번이. 어 뭐야? 어떻게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얘를 약간 이해한 거 같아. 아 부탁한 게 있어. 아 이거 뭐야 부탁? 아 좀 애매한데. 뭐를? 쿨레로 가야 되네. 진화는 쿨레. 자 헌팅 가세요. 아 이거를 사이 끝났다. 끝났다. 고딩. 아 고딩. 아 고딩. 고딩이요? 전 씹어요. 그럼 제가 진행 고딩 두 명은 제가 맡아서 네네 그냥 수고했어야겠지 뭐. 네 아청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걸리셨죠.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렁 전에 갔는데? 집요하네. 빨리 끝내줘 다 그냥. 집요하네? 어차피 한 명이 지금 집으로 오기 때문에 걔한테만 집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응 아 왜 왜라고 하시죠? 그냥 빨리 깨십시다 이거. 없어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아, 너무 가능하냐? 아니요 이런 거 못하죠. 어떻게 아니 여러 명이라 이거 좀 빡센 거 아니야 솔직히? 어. 저는 이제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어서. 아 진짜요? 아 여러 명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아니요. 아 MPD 능력자네. 와 얼굴 공개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사생활 보호해줘서 안 해준다. 와 와 MPD 능력자네. 끝난 거 여러분?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거 MPD가 게임 하나 추천해줬는데 저 연애 경험이 없거나 좀 가상으로 해보겠다 하면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뭐예요? 이 게임 자체가 바람필게요. 메신저형 연애 게임인데 카톡처럼 하는 건가? 네, 하는 거니까 한번 다들 뭐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그냥 뭐 모르겠네요. 스탄 한 판 돌리시죠. 뭐 스탄 한 판 해야죠. 뭐 네, 네. 제가 얼굴 볼 테니까 네. 두 분 그거 하던 거 대충 마무리 지으시고 네네. 한 분이 이 자리로 오셔서 네. 오더를 들으시고 한 분은 네. 한 분은 그냥 하시고 저 오더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볍게 하시죠. 아니 제가 그냥 오더 들으세요. 오케이 오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더 훈수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럼 화장실만 좀 갔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전시 교육 유학까지 다 되니까 이제 고민 끝.